집도 몇 채 보이고 배를 탄 사람들도 있고 맞게 찾아온 걸까요? 잠깐만, 저 아기는 괜찮나? 배 위에서 이렇게 편안하다니 분명 바자흐족입니다. 아니 뭘 줘야 되지 이거? 평생 바다 위를 떠돌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다집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지금껏 제가 본 마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은퇴하면 이곳에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빠 까봐. 일단 바자흐족 집에 도착을 했는데 배에서 바로 사다리로 이렇게 집이 연결되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빠 까봐. 아, 여긴 또 말이 다르구나. 아유. 아이고, 귀여워라. 이게 무슨 일이죠? 다 접으러 오신 건가요? 놀래지 마. 아빠 까봐. 안녕하세요. 아빠 까봐. 집이 정말 아늑하고 깔끔하네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이뚜 있어 맥고 아야이뚜. 맥고 아야이뚜? 나 마카코. 이뚜 TV 있고. TV. 이건 알아듣겠다. 이거는 아빠이니. 파롤코.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잠깐씩 쓴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만 있는 단촐한 살림살이. 바리바리 싸둔 거 두 군데하고 TV.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은 굉장히 시원해요. 정말 무슨 휴양지 보급 방가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문, 그러니까 창문이 유리가 없어서 그렇지 열자마자 아니 이게 세상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닫혀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가 나오는 거고 요 발 밑에 바로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얕은 바다에 기둥을 박아서 만든 수상가옥. 만약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어떡하냐고요? 다행히 이곳은 1년 내내 평온한 바다랍니다. 여기 사세요? 집? 여기가 집? 그러면 아주머니 몇 살이에요? 응? 나이가 그렇게 된다고요? 둘째고. 남편하고 아들은 일하러 나간 거죠. 가족끼리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집을 짓죠. 현재는 이렇게 네 가족이 모여 살고 있다는데요. 시어머니인데 뭐 여기서 같이 살면서 불편한 건 없어요? 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이라 제대로 말을 못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있죠?
Atogona kami pasta mai tu. Palahina kami mai tu. Man kamboan lagi. Wai na matai embo kami, emma kami wai na matai. Apa sampo? Ten. Pasta. Dua. Telu. Alu alu. Siam. Sampo. 숫자 말하는 게 그 필리핀 한 서쪽 지방에서 쓰는 방언하고 비슷했어요. 인접한 바다에서 사람들이 유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보르네오와 필리핀을 오가며 사는 민족이라 언어도 비슷한가 봅니다. Hey girl, I'm waiting on you. I'm waiting on you. Come on and let me sneak you out. And have a celebration. A celebration. The music up the windows down. Yeah. 제가 나서야겠죠? 드디어 탔습니다. 가자, 보물섬으로. 물 속에서 더 자유로운 바자 우주. 잠수 실력도 대단하죠? 아직도 안 나왔어? 에? 얘들아, 있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 니네들은 몇 살 때부터 수영을 했을까? 물놀이를 하고 오니 띠아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뭍에 나가서 말린 물고기와 쌀로 바꿔 오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까봐. 야. 주인 없는 집에 나 혼자 먼저 있었네. 집이 아로마. 굿. 굿. 시라 마칸? 아, 북한. 여기서 밥 먹을 수 있다고요? 저를 위해 남편이 가져온 말린 생선을 손질하는데요. 그런데 아들은 갑자기 어딜 가는 거죠? 감이 또 방아 그때 보해 감이 나간다니 파풀라완 사디 방안 감이 보해 파살아 그때 하람 나니야.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 힘들어?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 그냥 우물이 있는 섬에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모르시는 말씀. 바자우족은 바다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자유롭답니다. 어우, 완전 꼴이네. 저기? 아. 여기가 될까? 근데 네, 이거 마실 수도 있어요? 이때 뭐 해? 어? 이게 아, 뭐 해? 우리 마실 수도 있어? 아, 민우. 어, 된다고? 갑시다. 하나 들어줄게. 아, 이 속에. 요거? 아, 뚜껑 닫더라고. 난 날 도와주는 줄 알았네. 자, 갑시다. 으쌰. 어휴, 이거 만만찮은데. 빈슨 씨가 바자우족의 사냥 기술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요 뭐만치 아빠 아다 이칸. 비아사 마참 참풀 아다 이칸 엉통 부탐바 크라푸 아 마참 사 인가 itu. Kalau masuk dalam macam biasalah begini atas lah. 그런데 입수부터가 달라.
저 작살로 정말 물고기가 잡힐까요? 작살을 쌌는데요. 잡았을까요? 와, 잡았습니다. 역시 바자우족 정말 대단하네요. 다시 모인 띠아씨의 집. 밥을 지으려면 온 가족이 출동해야 합니다. 특별한 요리법은 없습니다. 소금에 절여 말린 물고기에 물을 붓고 끓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음식이 다 되어가는 걸 보니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밥이 아주 맛있게 됐네. 아유, 감사합니다. 바자흐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함께 만든 귀한 밥상입니다. 그다음에 우와, 여기도 손님한테는 많이 주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찬 마나 싸야 막간 맛있대. 하퍼싸나. 하퍼싸나. 살점이요. 맛은 다른데 그 식감은 고등어랑 거의 같아요. 그 소금이 우리가 먹던 소금하고는 전혀 다른 짠맛이에요. 짜긴 짠데 그 짠맛이 전혀 달라요. 근데 밥이랑은 잘 어울립니다. 아빠싸나? 오랜만에 먹는 쌀밥이라 더 맛있답니다. 오랜 기억을 더듬어더니 우리도 알랑미라고 해가지고 뭐 70년대까지도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예전에 우리도 이 쌀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단란한 모습이 정겹고 참 좋습니다. 마참 사이냐 itu. Kalau masuk dalam macam biasa lah, begini atas lah. Thank you so much. Terima kasih. Ini orang Korea. Terbaik Malaysia. Orang Korea. Semua terbaik. Semua terbaik. Iya, orang Korea. 감사합니다. 아야. 잠깐 본 사이지만 아우, 기분도 뿌듯하면서 또 한편으로 섭섭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마침 노을 깔리니까 기분이 묘해집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일까요? 아무래도 저 나이 먹나 봅니다.